막장 드라마를 명품 배우들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멋지게 포장해 명작으로 만든 영화 가을의 전설 시작합니다. 1913년 막내 세뮤얼은 약혼녀를 데리고 농장으로 인사를 온다. 삼형제는 모두 세뮤얼의 약혼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1914년 삼형제는 영국과 독일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막내 세뮤얼이 그곳에서 전사하게 된다. 큰형 알프레드는 막내 세뮤얼의 무덤 앞에서 수잔나에게 청혼을 하지만 거절당한다. 트리스탄이 돌아왔다. 여전히 동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수잔나는 그런 트리스탄을 위로했고 둘은 밤을 함께 하게 된다. 둘의 관계를 안 형은 떠나고 트리스탄도 형과 동생을 보낸 게 자기 탓이라며 집을 떠난다. 수잔나는 형 알프레드와 몇 년 전 결혼을 했고 형은 하원의원이 되어 있었다. 이자벨과 트리스탄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밀주 매매를 하지만 이것이 발각되어 보안관의 총에 이자벨이 맞아 죽자 트리스탄은 밀고 한 밀수꾼을 죽인다. 형의 아내 수잔나는 자살을 하게 되고 농장으로 와서 묻힌다. 트리스탄이 복수를 했던 형제가 트리스탄을 죽이겠다고 농장을 찾아왔다. 아버지와 아들 둘은 농장에 찾아온 밀수꾼을 모두 죽이고 셋은 화해를 하며 험난한 여정이 끝난다.